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총사랑입니다. 오늘은 밴드 재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끔 쓰는 방식이고, 고무줄 묶기 귀찮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재활용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끊어졌을 때 바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우선 수술 도구를 보도록 할게요. 우레탄 줄. 저는 0.5mm 사용을 해요. 우레탄 줄 0.5mm. 그 다음에 포셉 가위, 그 다음에 일반 쪽가위 조그마한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조금 이따 쓸 거니까 멀티 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총을 쏘다 보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의 다 이쪽이 끊어질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조금 끊어지려고 하고는 있어요. 이거를 끊어졌다 그러면은 재활용을 해야겠죠. 일반 쪽가위로 하면은 이게 잘안 잘리니까 저는 포셉, 아니 아니요, 이 멀티툴에 있는 가위, 큼지막한 가위로 이 끝에를 잘라줍니다. 똑 잘라주고 반대쪽도 똑 잘라줘요. 잘랐죠? 그러면 이 파우치는 재생을 해서 또쓸 거예요. 이 밴드 재원이 240에 20에 10인가 아마 제가 재단을 했을 거예요. 넘겨로 해서 저는 넘겨 새총은 240으로, 틈새 넘겨는 24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목적 끝까지 당기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하고요. TTF나 강구고정은 저는 한 200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밴드를 두 개를 끝선 정렬을 하고요. 잘라낼 부분, 그러니까 잘렸으니까 잘라낼 부분을 잘라야겠죠.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똑같이 다 잘라줘야 돼요. 똑같은 장력을 내기 위해서 사이즈는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 똑 잘렸죠. 자연스럽게 또 잘렸습니다. 뭐 삐뚤빼뚤 잘린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레탄 줄두 개를 준비하셔야겠죠. 저는 한20 정도, 편하게 20cm 정도 자릅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20에서 15 사이에 자르긴 하는데 그때그때 틀려요. 잘랐어요, 우레탄 줄을. 그리고 포셉을 준비하셔야겠죠. 포셉은 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밴드를 당기기 위해서, 집어내기 위해서. 넘겨 방식 묶는 방법은 이렇게 강구정식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돌돌 말아야 하긴 하겠지만, 이건 넘겨는 반절로 접어서 위아래가 틀려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으면 밑에는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한 5mm 정도. 제가 유튜브 보면은 밴드 묶는 방법이 다시 나와 있긴 한데요, 5m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고 잡아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우레탄 줄을요,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주십니다. 겹쳐주고 살짝 당겨준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저는 감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밑에 잡아줬던 거를 원을 만들어줘요. 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네 바퀴를 감고, 감은 즉시 이 밑에다가 홀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저는 홀에다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됐죠.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원에. 그 다음에 침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물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을 딱 발라서 딱 당겨주면 마찰 때문에 잘 마찰 물을 안 발라주면 마찰이 생겨서 잘안 빠지는데, 물이나 침을 바르면은 마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를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한쪽 면은 처리가 됐어요. 그럼 그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 새거 쓰셔도 되긴 하는데, 또 이제 바로 저처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묶어서 써도 상관없으니까 재활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죠.
뭐 이게 밴드가 조금 잘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새총을 쏠 때 크게 영향을 받진 않더라고요. 제 느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5mm 정도 여유를 주시고 우레탄 줄을 겹쳐줍니다. 1차적으로 겹쳐주고 살짝 당기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리고요. 이렇게 돌린 쪽을 잡아준 다음에 원을 만들어줍니다. 원을 만들어주고 됐죠?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감고 토탈 여덟 바퀴죠. 이 안에다가 집어줘요. 집어넣어주고 당겨준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당겨주면은 딱 됩니다. 그 다음 정렬 가위로 쪽가위로 살짝 잘라주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죠? 이게 당겼을 때 조금 이게 틈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 끝을 잡고 쏙 당겨줍니다. 그럼 안쪽으로 쏙 밀려가게 돼 있어요. 반대쪽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재생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묶는 거 1분? 숙달이 되면 1분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사용을 하고 장력이 조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쏠 때 장력에 대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재생해서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노하우 팁 하나 알려드렸으니까요. 항상 우레탄 줄, 포셉, 가위는 필수로 갖고 다니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